2020년 12월 20일 오늘자 내 맘대로 풀이법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볼 거는 함수의 도형화예요. 수학자들이 희한한 풀이법을 만들어냈어요. 위함수학이야. 얘랑 함수를 연동시켰더니 이건 풀이법이 조금 특별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굉장히 유용하긴 해요. 뭐 내신기간 한정으로 쓰일 수 있는 거면 선생님이 딱 다 가르쳐주죠 보통. 근데 이거는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수학 전반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여지들이 좀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볼게요. 참고로 이 도형화라는 거를 조금 우리가 많이 좀 깨닫게 되고 제대로 쓰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 푸는데 뭐 이거 뭐 5초, 10초? 그 정도면 충분해요. 얼마 안 걸려요. 게다가 또 내신에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푸는데 진짜 10초에서 20초라면 무조건 끝나요. 마플 신원제에서 따졌을 때는 거의 뭐 준 킬러 문제잖아요. 행복한 1등급이 마플 신원제. 근데 그런 문제도 딱 10초 컷이에요. 도형화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원리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조건은 있어요. 함수 문제, 자, 이 문제 볼게요. 이 문제. 집합이 있는데, 원소가 있는데, 그 원, 함수가 x에서 x로 가고 1대1 대응이다. 이 문제는 x에서 x로 가고 1대1 대응이다. x에서 x로 가고 1대1 대응이다. 어떤 함수가 a의 원소가 뭐뭐뭐인데, 함수가 a에서 a로 간다. 즉, 함수가 자기 자신과 똑같이 매칭되는 함수일 때 쓸 수 있는 거고, 사실 그게 아니어도 쓸 수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의미가 좀 사라져서 더 어려워져. 그리고 1대1 대응일 때만 성립돼요. 하지만 보통 이 조건이 나오면 이 조건이 나오면 보통은 이 조건까지 같이 나오는 법이라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도형화를 좀 알아두면 좋아요. 우리가 1대1 대응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생각해 볼게요.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정의역이 이쪽에 있는 애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애는 얘를 선택을 못한다는 얘기죠. 즉 각각 서로 하나씩 우리가 얘네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것들 중에서 A에서 A로 간다고 했으니까 얘네가 각각 이렇게 돼야 되겠죠. 뭐 1, 2, 3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도형화를 시킨다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지금 너무 세 개짜리를 가지고 예시가 짧다. 자, 여기 있는 이 원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도형을 만들 건데 첫 번째 원칙은 FA가 A인 거는 지울 거예요. 얘는 만약에 FA가 A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1, 2, 3, 4가 있고 여기에 1, 2, 3, 4가 있을 때 A에서 뭐 A로 가는 함수고 1대1 대응이라고 했을 때 쌤이 지금 1이 1로 간다고 했죠.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럴 때 똑같은 애가 있으면 얘는 지운다. 얘는 고려 안 해줄 거예요. 왜? F1이 1인 거 우리 알잖아요. 아직까지 없을 거잖아요. 두 번째
글로 써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림 그리고 보여주면 아 하고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나 조금만 참아봐요. 마지막으로 4번은 4번은 없네.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의 도형을 어떻게 하는지 볼 거예요. 이런 함수가 있어 쳐봅시다. 이 함수, 이 함수 써놨으니까 1은 1이래요. 1은 1이래. 그러면 얘는 뭐하라? 지우라. 그리고 남는 걸 그려봅시다. 남는 게 원소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면 삼각형 그릴게요. 여기에다가 삼각형을 그리면 내가 그 다음으로는 뭐 해줘야 되죠? 방향 설정해줘라 그랬죠? 방향을 내가 이쪽으로 뭐 반대 방향이 좋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때 얘가 F가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은 이쪽 방향은 F에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겠죠. 볼게요. 2가 3으로 간대요. 그러면 F2가 3으로 간대요. 즉 이걸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F2는 3이라는 거를 2가 3으로 간다. 이렇게. 남는 자리 이걸 고민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제 볼 필요도 없어요. 왜? 남는 자리가 몇 개예요? 하나죠. 꼭지점이니까. 여기 하나인데 원소 뭐 남았어요? 4 남았죠. 자, 자동결정자 F2가 3이라고 하는 순간 자동으로 결정돼요. 그러면 F3은 4요. 그러면 F-1이 2는요? F2는 3으로 가는데 마이너스면 반대방향이고 2는 이쪽으로 가니까 4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신기하다. 그런데 합성함수는 더 신기해져요. F1이 있대요. 얘는 몇이냐? 그러면 원래대로 이거 우리 이렇게 해야 되죠. F1은 몇이지? 그런데 F1이 몇이었지? 1이었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F2를 합성을 했다. F2를 한 번 합성했죠. 한 번. 그러면 F2는 원래 3번 가야 되는데 한 번 더 가면 돼요. 4가 되는 거예요. 이 함수일 때도 마찬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F2는 몇이 돼요? F2가 원래 이로 가야 되는데 함수로 한 번, 두 번 합성했죠. 그러면 원래 이로 가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두번 되죠. 그러면은 다시 자기 자신이 오는 거예요. 그냥 합성한 순서만큼, 합성한 개수만큼 그냥 계속 돌리면 돼요. 역함수는 반대로 계속 돌리면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는 아 그냥 그럴 수도 있나? 그래? 라고 하죠. 이제 문제 풀어보면 겁나 빨라졌어요. 속도가. 이거 볼게요. 이제 자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거를 구해라 이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 때 첫 번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실수예요. 시간도 걸리는데 실수로 할 수도 있어요. 경험할 수록 이렇게 되나? 하고 잘못 생각해주는 순간 나가리에요. 근데 이 방법은 실수도 없고 시간도 빨라요. 무조건 이걸 알면 쓰면 좋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정석대로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문제를 정석대로 풀면 여기 이 조건을 가지고 F1이 3이면 우선 여기에 있는 이 F1을 내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F1이 1이면 그러면 얘가 1이라는 얘기니까 F에 다시 1이 되죠. 얘는 3이 되죠. F1은 1이 3, 모순이네 하고 F1은 1이 아니라는 결론을 뽑아내고 그래서 아씨 이걸 그러면 F1을 3으로 만들까? 그랬더니 그럼 얘가 3이 되니까 이번엔 F3이 3이다가 이것도 안 되네. 얘도 안 돼. 그러면 이번 F2로 볼까? F1을 2라고 놔볼까? F1을 2라고 놨더니 얘는 그러면 F에 2가 되니까 그러면 남은 거 F3이 1이면은 성립하겠구나 이렇게 안 다음에 다시 이제 이거를 또 보고 1은 2, 2는 3, 마이너스 1은 반대로 해서 1이 나오는 애, 반대로 해서 1이 나오는 애니까 3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데 이런 과정 하나하나 할 때마다 실수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역함수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방법대로 풀어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딱 10초. 여러분은 처음 하니까 10초는 아니겠지만. 자, 몇 개의 원소? 3개. 그러면 뭐 그린다? 삼각형 그린다. 삼각형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거 볼게요.
일에 함수 방향을 설정해주고 내가 1을 썼는데 1을 F1이면 한 번 가는 거죠. 1이 한 번 가니까 여기인데 합성했죠. 그럼 두 번 가니까 여기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거 하나 4등분결점 2 컴퓨터에서 다 나왔잖아요. F1은 2고 F2는 3이고 F3은 1이고 한 번에 자 F1은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2죠. 얘가 2고요. F2는 3으로 왔죠. 이게 3이고요. F-1은 1인데 이쪽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가야 되죠.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3. 2 더하기 1이 3 더하기 3이니까 8이죠. 이제 슬슬 느낌이 좀 오죠. 금방금방 한다고요. 자, 봅시다. X가 1, 2, 3, 4. X에서 X로 가고 1대1 대응이다. F2가 2래요. 똑같은 거 나왔죠. FA가 A다. 그러면 뭐 한다? 지운다. 얘는 그냥 점체가 2는 필요 없어요. 그럼 남은 거 몇 개예요? 3개죠. 삼각형 그리고 방향 설정해놓고 방향 반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처음에 아마 여러분이 제일 감이 있는 게 이거니까 앞으로 이 방향을 쓰게 되겠죠. 자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순서를 써야 되는데 F3을 합성했으니까 두 바퀴 돌리면 1이 되는데 3을 한 번 가면 여기인데 합성해서 한 번 더 갔으니까 1이 되는데 그럼 남은 자리에 뭐 써주면 된다? 4 써주면 된다. 끝. F1은 몇이에요? F1은 1은 몇으로 가요? 3으로 가죠. 3, 2, 6. F3은 몇으로 가요? 4는 1로 가요. 3, 1에 3. 3 더하기 6 더하기 3은 9. 아쉽죠? 개꿀이에요, 개꿀. 이걸 몰라도 할 수 있잖아요, 쌤. 아니, 그럼요, 할 수 있죠. 근데 왜 이걸 하고 있냐면, 빠르잖아요. 시험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시간을 조금만 단축해도 킬러 문제에서 여러분이 풀 수 있지만 시간이 걸려서 못 푸는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등급이 올라가는데 수학 문제를 안전하게 빠르게 풀 수 있다면 무조건 그 방법을 써주는 게 좋죠. 뭐 원리 입각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아 알아요. 원리 입각해야 되는 건 아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푸는지 원리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애들한테 설명도 안 해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있는 한에서는 빠른 방법이 있으면 그걸 써야지 학교에서 객관식을 푸는 방법이랑 서술형을 푸는 방법이 똑같다? 머저리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볼게요. X가 1, 2, 3, 4. X에서 X. 1대1. 자, 우리가 좋아하는 조건 나왔어요. 지울 거 아무것도 없죠? 서로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거 참고로 왜 지우냐면, 이거 봐, F2가 2래요. 그러면 만일 내가 이걸 사각형으로 그려놓고, F2를 썼는데 F2가 2로 간대요. 화살표 방향을 못하죠. 그러니까 지우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자, FA가 그러면 4개니까 사각형 그리고 여기에서 조건을 이거밖에 안 줬네? 그러면 우리가 이때는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어쩔 수 없죠, 이건. 두 개를 더해서 얘네들 중에 두 개를 더해서 7이 나온다고 했는데 7이 나오려면 3, 4가 되거나 아니면 4 3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3, 4를 하면은 4가 4랑 똑같으니까 안 되죠. 얘가 아니라 F1은 4고 F4는 3이 돼야 되겠죠. 그럼 끝났죠. 함수 방향 설정해주고 F1은 4 F4는 3 그럼 남는 자리에는 2 끝났죠. 그러면 여기 봅시다. F1 더하기 F는 몇이에요? 4죠. F-F-는 몇이에요? 1을 반대로 보내면 2죠. 그래서 4 더하기 2는 6 이렇게 나오죠. 금방 나와요. 금방. 게다가 이렇게 하면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실수를 진짜 하고 싶다고. 왜냐면 겹쳐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직관적이라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건 이제 이런 빠른 문제들은 또 그렇잖아요. 별 차이를 못 느끼니까 이번에 행복한 1등급 문제를 가볼게요.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를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설명하면 마플 시너지 행복한 1등급이라고 하면 그 문제집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킬러 문제인데도 몇 초 안 걸려요. 볼게요. 마플 시너지의 행복한 1등급. 두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한 20문제 안쪽으로 나오는데 두 문제를 이거를 풀 수 있다고 하면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방지에 푼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 문제 풀어보고 마칠게요. X가 1, 2, 3, 4 자, X가 1, 2, 3, 4예요. 그리고
X에서 X로 가고, 1K로, 얘가 나중에 이제 습관적으로 떨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조건 나왔네요. 지울 거 아무것도 없고, 이때, 이걸 만족시켜줘야 X에 F에 1을 해주면 얘가 3이 된다. 이때, F-1의 3의 최소값을 M, 최대값을 M이라고 누를 때 M 플러스 M은 몇이에요? 이게 문제인데 어떻게 한다? 남은 N각형의 개수만큼 남은 원소의 개수만큼 N각형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전부터 써주면 되죠? 1을 한 번, 두 번 F1은 여기 한 번만 갔는데 그걸 한 번 더 갔으니까 여기가 3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2랑 4는요 어디다 써요? 1, 3, 7, 9, 2랑 4는 어디다 써요? 몰라요. 근데 그게 문제겠죠. 자, 문제는 F-1의 3을 쓰는 거였어요. F-1의 3이라고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쪽으로 가면은 얘는 F3이죠. 3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 여기 F-1의 3이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랑 뭐 있어요, 지금? 이거 와도 되고, 다 와도 되죠? 이거 와도 되고, 다 와도 되니까 두 개 더하면 6인 거죠. 원래대로는 경우를 나누고 이게 되나, 이건 안 되나, 야, 너는 되냐, 너는 안 된다, 뭐 이런 걸 찾아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 때의 장점은. 그리고 더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게 쉬운 문제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그냥 해서 풀면 돼 하는 방법을. 근데 킬러 문제로 나왔을 때 막 여기 집합 원소가 5개짜리예요 아니면 6개짜리예요 우리는 그냥 그릴 때 오각형 그리고 육각형 그리고 남는 자리에 숫자 채워넣기 게임하면 그거 몇 초 안 걸려요. 근데 원래 정석대로 풀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런 문제들 나왔을 때 웃으면서 슥슥슥 그려주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한다. 해서 오늘 이 방법을 한번 봐봤는데 이번 시험 범위랑 겹치는 친구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알아두면 모의고사나 이런 방 모의고사나 아니면 뭐 나중에 수능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모의고사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오늘 배워놨던 함수의 도형화 기억하고 다음번에도 한번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는 사용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맘대로 풀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